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봐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이 많이 나았습니다. 빨리 감기를 좀 회복을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 마감을 일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이 1137원 55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수급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죠. 오늘 바로 연기금이 이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꾸준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장중에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수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매도로 돌아서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이 자산 리밸런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그 3월달에 지금 다시 한번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가 필연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하락이 전좀 제한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매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언제쯤 돌릴지는 좀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조정이 들어올 때는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우리가 가격 조정, 그 코로나처럼 가격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나왔을 때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번이거든요. 2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린 기간 조정이 들어오면 기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 보인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고 있고 거래대금도 줄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지금 오늘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개별주에 대한 시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FOMC 앞두고 관망세가 드러났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과 자네들 련에 대한 발언을 좀더 주목해보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쉬어가는 셀트리온 그룹 재평가받는 제약바이오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면, 자, 오늘 외국인들이 기아차, LG화학 순으로 많은 매수를 좀 보였어요. LG화학이 후반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평가가 한 100조 가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현재 IPO를 준비한다. 뭐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기아차에 대한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고, 이 기아차의 관련 부품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좋아요.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오늘 시장에서는 대유혜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아차 관련 부품 업체들인데, 주가가 움직이면서 또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이슈가 좀 드러날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 안에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호텔 신라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조금 한번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조선해양,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가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좀 드러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큰 특징적인 부분 자체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로 같이 보면,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조선해양, SK하이닉스,
기아차, LG이노텍 이런 순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라든지 또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조선 또는 철강 주가에 대한 하방이 조금 컸던 PBR 밴드 자체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개별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죠.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지수를 어떻게 좀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이 연기군으로에 대한 역할, 국내 증시를 막아주는 역할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오테크닉스, 뭐 덕산네오룩스, 아프리카TV, JIP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컴투스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순으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실리콘옥스죠. 실리콘옥스. 자, 지금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세 경기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기업에 대한 분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LX로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업으로 이제 실리콘옥스가 지금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실리콘옥스에 대한 부분 지금 오늘 매기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옥스에 대한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한 그런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프존, 이런 것들이 이제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양상이죠. 경기 회복도 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우리가 이제 날씨도 좀 풀리면서 완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를 지금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급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고요. 앞서서 이제 자넷 앨런 의장의, 자넷 앨런 현재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미국의 앨런 인플레 우려 확대의 위험은 작다.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일축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등의 영향으로 일부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관리도 가능한 수준이다, 일축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게 다시 한 번 더 1.62%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가 1.6 이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과정들인데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빠지고 있는 시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시면요. 자, 해외 증시 안에서도 나스닥을 잠깐 보시겠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 현재 20선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0.9% 또 다시 한번 오르면서 지금 여기 물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어떤 선을 물고 왔냐면 3일선을 지금 물고 가는 그림이에요. 3일선 물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일선 같은 급등 차트거든요. 근데 그 급등 차트를 물고 간다는 거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순환 또는 기초 소재군에 대한 부분 종목군들,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많은 거죠. 지금 이 다우존수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증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신에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지금 미국이 하루에 200만 명씩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붙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접종률이 한 14%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20%까지는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0.5% 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여론에 대한 악화도 일부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나 또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거나 또는 지금 유럽에 중단됐다라든지 이런 뭐랄까 이제 불확실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접종률 자체가 상당 부분 빨리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양상도 좀 드러나고 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종률이 또 어떤 부분과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우종 시가 좀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장기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이 채권을 워낙 또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또 존재를 한다고 또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여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네들련이 계속적으로 등판하는데, 왜 자네들련이 등판하느냐. 자네들련이 금리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자인데 왜 지금 등판하느냐. 결국 FOMC가 16일에 17일이에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제롬 파월이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 금지 기간입니다, FOMC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아무리 적어도 한 16일, 17일 날에 대한 부분까지 보고 경제 전망을 보고 난 다음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FOMC가 경제 전망을 얘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은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지금 현재 조정폭이 조금 나왔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항체 치료제 이후에 큰 이슈가 없이 지수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나타나는 과정이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 12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 자리고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옆으로 행보를 좀 붙이는 기간 조정에 대한 형태를 조금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12만 원대가 이탈되면 지수도 좀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에 대한 연기금 매수는 어떻게 해서는 조금 지켜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던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mRNA 백신 관련해 가지고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또 상당 부분 또 움직임이 좋게 나타났고, 그죠? 그래서 급등 양상이 좀 한번 드러나면서 우리가 또 지금 ST팜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가 바로 이 AAC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임상암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제가 올린다는 것이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4월 10일에서 4월 15일이 AACR 연례 회의 1주차고요. 5월 17일에서 21일이 이제 2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 4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최신 및 임상 시험에 대한 초록 텍스트를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이제 등록 환불 취소 마감이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들 참가하는지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1일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와 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이슈로 인해가지고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요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뭐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유틸렉스, 그리고 매드팩토, ST큐브, 아프타바이오부터 한번 같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유틸렉스가 얼마 전에 이제 바닥권력을 조금 다지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타났죠. 이틀 동안 약 37% 가까이가 상승하고 현재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와 있는 단계고요. 한마디로 단기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큰 급등세가 나타났다. 그걸 볼 수 있고.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하방을 조금 다져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SR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또 다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앱클론,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자회사 아이디언스가 또 참가를 하게 되죠. 한미약품 파미신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지노맨 컴퍼니, 뭐,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앱클론,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주가가 최근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고요. 자, 일동제약,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별 상황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한미약품하고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최근들 주가가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요. 이제 바닥을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반등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직 한미사이언스 잠깐 같이 볼까요?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맵신도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움직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슈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종목군들이 바닥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이제 ASR에 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2020년도에 참가를 했던 기업들을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요번에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참가했던 기업들은 거진 또 참가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제넥신, HLB, 한미약품, 셀리드, 오스코텍, 이수앱지스, 펩트론, 종근당, 알파홀딩스, 그 큐리언트, 신테카바이오, 그 엔지킴 생명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다음 또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제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군들을 좀 더 몇 가지씩 짚어본다면요. 자, 우선 이제 제넥신, 제넥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은 백신 관련돼서 이슈가 조금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소아 성장 호르몬 관련돼서 지금 이 제넥신하고 이제 한독이랑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예,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한독도 이제 바닥을 조금 다졌는 움직임 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방이나 경직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번 빠졌던 것이 우리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에서 결과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방을 조금 돌려내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리드,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은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수앱지스.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을 건들면 안 됩니다. 자, 펩트론. 펩트론도 현재 바닥을 상당 부분 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종근당도 한번 주가 크게 올랐죠. 27만 3천원까지 오르고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알파홀딩스도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 자, 큐리언트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신테카바이오. 자, 신테카바이오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 지금 역별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엔지킴 생명과학도,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많이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죠? 단기간에 이제 8만원대에서 10만원대가 올라왔고, 자, 지금부터에 대한 움직임도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 ASR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자, AS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전임상 그리고 이제 선도 물질 다음이 후보 물질이고요. 후보 물질 다음이 전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상하기 전이라는 뜻이 되고, 이 전자가 이제 앞전자거든요. 또는 이제 비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는 이제 임상 1상까지 우리가 임상 암학회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고요,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 임상 1상까지니까 초기거든요. 초기입니다. 어차피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약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약으로 썼는데 죽는다, 그러면 이제 안정성에서 통과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약으로 못 쓰는 거고, 약으로 썼는데 효과는 없지만 죽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나중에 이제 ASCO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 3상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 ASR이 최근 들어서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6월 달에 있는 바이오 컨퍼런스까지에 대한 이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불어와야지만 지금 지수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시장의 움직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거래량도 많이 줄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17일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눈치가 조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인들의 예탁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43조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끝났고, 공모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환불받을 건 받고 돈 뺄 사람은 다 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예탁 자금이 줄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금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좀 빠지면 저가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관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일, 17일 날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전문가 두 명, 또 한국경제TV에서 유명하신 또 이경락 대표님하고 저하고 인기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한국경제TV 전체에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항상 교육을 할 때 가격이 77만원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명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4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자 서비스를 1개월 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해 드리고 이경혜 대표님도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두 명의 문자를 다 받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끝날 때는 이제 한 달이 끝날 때 24시 클럽에 10만원 할인 쿠폰, 그리고 저의 스마트밴드도 10만원 할인 쿠폰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은 1개월 동안 다시 보기가 또 가능해요. 자, 지금 선착순인데 꽤 찼습니다. 빨리 시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이 가격이 이번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한국경제TV에서 또 다른 대표님 두 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기 1등이었죠. 1등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없이 문자 서비스만, 44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혜택을 좀 드리자. 그래서 교육까지도 함께 포함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 15일날 내일장 관심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효성, 그 에이티늄 인베스트 지난주 했던 기업들인데 오늘 모습 좋았어요. 효성도 괜찮았고 에이티늄 인베스트도 괜찮았습니다.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둘 다 이제 큰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그죠? 좋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에이티늄 인베스트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앞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앞으로 이 에이티늄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전부터 3주 전에 특집으로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뭡니까?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죠.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장을 앞서 나갑니다. 자, 미르4에 대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매직 가격대에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판단하고, 디오가 M&A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요 종목이 여기 이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 37,000원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추세적 부분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상로가 진행하는 스마트 밴드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걸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저희 가족분들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길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밤 10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볼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